제가 보내드린 메일은 받으셨죠? 네. 지시사항대로 최영숙 씨 근황을 조사하면 되는 거죠. 남편은 전직 국회의원인 한현택 씨고요. 네.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주세요. 본인, 남편, 그리고 아들까지도. 혹시 아드님 이름도 아십니까? 못 본 새 많이 날씬해졌다?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내가 뭘? 그럼 내가 너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어? 내가 선배 엄마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지? 나 한국 가서 너 갖고 놀던 인형이 망가지면 버리면 그만이지. 내가 어디다 버렸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. 내가 선배한테 그거밖에 안 됐어? 세윤아, 나한테 여자는 딱 두 부류라고 했지. 비즈니스가 되는 여자, 놀이가 되는 여자. 넌 비즈니스는 아니잖아. 저번처럼 귀찮게만 안 하면 다시 놀아줄 용인 있는데 어떻게? 꺼져. 너 프라블룸. 그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. 한민수. 특히 그 남자 인적사항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. 과거는 됐고 최근 7년 사이 그 남만 자세히요. 네, 알겠습니다.